꿀벌 친구들은 반응이 없네요. 말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얼었어요. 음냠냠냠냠. 내가 좋아하는 젤리. 나는 곤충만 잡아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달콤한 것도 맛있게 먹는다고.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에그박사의 조금 위험한 리뷰, 바로 꿀벌과 말벌 비교하기. 여기 보면은 꿀벌이 얌전히 여기 나무에 매달려가 쉬고 있기도 한데요, 꿀벌 친구들 너무 귀엽게 생겼죠. 몸에 털이 있고요, 줄무늬가 숑숑숑숑숑숑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파란색 통에 있는 거는 무시무시한 말벌. 꿀벌이 윙 하고 날아다닌다면은 말벌은 하고 날아다니는 무서운 벌이에요. 우와, 말벌 여기 붙어있는데요, 크기가 엄청 커요. 말벌 친구한테 쏘이면은 독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말벌 친구들은 꿀벌 친구랑 다르게 계속해서 침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벌 친구죠. 자, 외모만큼이나 사는 집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말벌 집 뻥! 그리고 꿀벌 집 쫙! 꿀벌 집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말벌 집은요 조금 음산한 기운이 들어요. 어? 그리고 똑같은 게 있는데, 말벌 집이랑 꿀벌 집 다 육각형 모양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꿀벌은 꿀만 따가지고 먹는데, 여기 있는 말벌은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곤충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벌 친구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짜잔! 에그박사가 투명한 통을 준비했습니다. 에그박사도 말벌이 무섭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요. 여러분들 말벌은요 장갑을 낀 데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장갑을 뚫고 침을 넣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조심스럽게 말벌을 이사시키고 있어요. 자, 이 통에서 유리통으로 이사하기. 에, 나 지금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에그박사,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날아버리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말벌이 엄청 잘 보여요. 여러분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꿀벌은 온몸에 털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벌은 털이 없네요. 허리가 왜 이렇게 가늘죠? 다이어트 했나봐요. 벌하면은 역시 달콤한 꿀이 생각나죠? 그래서 꿀 대신에 이렇게 젤리를 준비했는데요, 통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같은 공간 안에 꿀벌과 지금 말벌이 있어요. 크기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꿀벌이 전체적으로 약간 귀엽게 둥실둥실한 스타일인 반면에 말벌은 무시무시하게 온몸에 철갑을 입은 것 같지. 그리고 몸이 엄청 길쭉하네요. 아이. 여러분들 혈탱전하고 같이 찔렸어요. 말벌 친구가 젤리를 발견하고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냠냠냠냠냠. 나는 달콤한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이거는 장수풍뎅이가 먹는 젤리인가? 맛있어. 일단 에그박사님 준비한 먹이를 빨리 먹어야겠어. 냠냠냠냠. 제 말벌도 입에 보면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처럼 털이 달린 혀가 있는데 그 혀로 젤리를 먹고 있어요. 말벌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말벌이 있으면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꿀벌 친구들은 반응이 없네요. 말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얼었어요. 냠냠냠냠. 내가 좋아하는 젤리. 나는 곤충만 잡아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달콤한 것도 맛있게 먹는다고. 아무도 날 건드리진 않겠지? 건드리면 무서운 독침으로 빡!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말벌이랑 이거 집을 같이 들고 왔었는데요, 그리고 집 안에 보면은 알이 하나씩 다 있어요. 말벌들은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알을 낳고 나중에 애벌레가 되면은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귀여운 꿀벌 친구와 무서운 말벌 친구를 비교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